네, 안녕하세요, 님들. 제노시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플린터셀의 컨빅션에서 이 미션을 가장 못 깬다길래 제가 직접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챕터 8, 서드 에셜론 본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난이도 루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이쪽으로 옆에 환기구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빠르게 내려와서 이렇게 통로를 지나가죠. 그다음에 파이프를 올라가신 후에 바로 옆에 환기구로 짠 하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밑에 두 명의 적이 보이죠? 자, 한 놈을 이렇게 일격에 처리하고 그리고 바로 드래그택으로 그다음에 저 멀리 경비원이 보입니다. 경비는 눈안 들키게 굴러서 아잇 굴러 오케이 자 이렇게 옆쪽 환기구로 들어오시면 자 C4 두 번째 설치 지점이 보이죠?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설치를 하고 다시 올라가 줍니다. 다른 지역으로는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기 바로 경비가 오죠? 여기 그럼 바로 나가서 암살 그리고 숨어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그럼 이제 달립니다. 자, 이쪽 길로. 그늘을 이용해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예, 벽 끝까지 오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점프를 할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 여기 옆으로 가지 말고. 한번더 점프해서 위쪽 환기구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C4 설치 장소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다시 나오세요. 같은 길로. 그럼 이제 여기서 안내 방송이 나오죠? 이제 이렇게 옆으로 난간을 타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빠르게 넘어오세요. 빠르게 내려오고 빠르게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자, 끝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난이도에 상관없이 모두 이렇게 플레이를 할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노시드였고요. 조만간에 이 게임을 2회차 플레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프레임이 덜 떨어져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Back off, I'll take you on.